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오늘은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 이 국면에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까 통신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난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일부 기술적이 나온 건 아니죠? 네, 다음 달에 나옵니다. 아, 다음 달에 나옵니까? 네.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네요. 보통 일본 실적이 5월 아주 저기 대형주로 치고는 조금 늦게 나오는 그렇죠. 저희가 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미리 이제 공정공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도 뭐 실적이 좀 견조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영업수익이 뭐 영업이익이 294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한 3000억 원 정도인데 거기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5G 가입자 순증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은 맞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큰 폭의 하락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또 좀 월별로 좀 나눠서 보면 3월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반영이 됐고 4월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4월 말인데 지금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면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좀 그 월별로 이제 좀 변곡점이 생길 거다라고 보면 1분기도 1, 2월이 좋았고 3월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1분기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빠지진 않았다 가입자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도 가입자 유치의 경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비용을 세이브한 상황이 됐고 결국 마케팅 비용의 경쟁강도 약화에 따른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수익 같은 경우는 5G 효과가 있고 생각보다 그 트래픽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G가 기존 LTE보다는 트래픽이 한 3배 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폰으로 뭐 모바일 뭐 영상을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유선 사업 쪽에서 이제 모바일 트래픽도 증가하지만 이 IPTV를 보는 사람들도 집에서 IPTV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뭐 집에서 TV 보지 않으면 폰 가지고 노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무선과 유선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실적에는 생각보다 악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IPTV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1분기 실적에서 IPTV가 사실 1분기가 IPTV는 4분기 대비 QOQ로 많이 빠지는 그런 분기가 되는데 이게 뭐 계약도 있고 뭐 집에서 뭐 VOD를 시청하는 그 시청률 자체가 연말 대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QOQ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1분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QOQ로 뭐 증가가 크진 않지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사업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 이후에 혹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 이거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아까 1분기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별로 또 끊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월별 이제 가입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4월 이후에 5월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5월 중순까지는 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2분기에 절반 정도가 코로나의 영향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5G 가입자 순증이 크게 둔화될 거냐라고 보면 뭐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바일 수요 새로운 폰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모바일 수요가 한층 또 높아졌고 뭐 새로운 그 국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5G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4월 5월에
그 5G 중저가 디바이스가 또 본격 출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G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가입자는 또 생각보다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유선 사업 쪽에서도 IPTV 쪽이 여전히 뭐 호조다라고 보면 2분기도 뭐 다른 산업 대비 제가 다른 산업을 코멘트하기엔 좀 힘들지만 통신 산업은 뭐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이 좀 지연된 것뿐이지 뭐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처럼 경기 방어에 대한 방어력은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뭐 마지막 주가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신사들이 작년에 LTE에서 5G 넘어가면서 마케팅을 많이 썼고 이익에 대한 좀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코로나 영향으로도 주가가 거의 30% 이상 빠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깨지면 이 주가가 설명이 되겠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라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높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한 2주 동안 주가가 상당히 세게 올라왔고 네. 상반기 중에 통신주 주가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통신업종의 2020년 성장의 어떤 저기 그 이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SKT만 있는 게 아니고 KT라든지 LG 플러스도 있잖아요. 그쪽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일단 KT와 LG 플러스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하거나 LG 플러스 같은 게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뭐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고 그럼 연간으로 통신주를 바라봐야 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보면 결국 투자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쓸 거냐. 이 5G 가입자들이 작년에 한 500만 정도 통신 3사가 유치를 했고 올해 1500만까지 베스트 시나리오로 1500만까지 될 건데 여기에 자연 성장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의 집행 가능성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쟁 초기 가입자 경쟁이 불붙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경쟁 강도가 많이 약화된 상태고 뭐 2분기, 3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5G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캐펙스 비용 부담 증가 요인인데 지금 5G 투자에 대해서 캐펙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이 아닌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통신 3사가 얘기하기로는 YOY 플랫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는 캐펙스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5G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효과는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여기 참 그 이 통신 쪽은 과점 체제인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수익률이 예, 수익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뭐 투자 포인트는 결국 무선 가입자가 견조하고 IPTV가 견조하다는 거에 더불어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 아직 배당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지만 주가 수준에서 올해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배당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보통 3%를 주는 2% 3%를 주는 주가 수준에서 지금 거의 시가 배당이 5%까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당 매력도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통신주를 담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경기 방어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도 있고 네, 그런 걸 두루 살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